제가 이곳 베를린에 오기 전에 살던 지역은 전라남도 무안군 나주였습니다. 전라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나주회를 통해서 나주를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나주에서 생산되는 이 나주회 중에 어떤 배는 어린아이의 머리 크기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주배는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일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살던 곳 중에 한 곳이 무안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특색이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이 유명한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안은 양파가 아주 많이 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5월부터 조생이라고 부르는 이름 양파가 나오기 시작해서 7월과 8월까지 수확과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무안의 양파는 달고 맛이 매우 유명한데 농사를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많은 작물이기도 합니다. 뿌리 채소인 양파는 쉽게 상하거나 썩어버리기 때문에 재배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올해 한국에서는 양파와 마늘 수확이 늘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모습을 접합니다. 또 며칠 전부터 이 태풍의 소식도 양파를 재배하는 국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양파를 거의 다 성장해서 수확할 때쯤 농부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다고 합니다. 넓은 밭에 뽑아놓은 양파의 준비를 잘라놓고 여름 햇살이 잘 말렸다가 방에 담아서 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며칠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7월과 8월은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수확하고 저장고에 넣어야만 손실이 적게 양파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비를 맞으면 쉽게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썩어있는 이 양파 하나의 주변의 양파들과 함께 같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썩은 양파를 빨리 골라내줘야 하고 그 양파가 썩지 않도록 가장 빠르게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확의 시기에 비 소식이 있거나 장마나 태풍이 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농부들은 팔을 동동 구르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5만원이나 6만원 정도 하던 하루의 일당이 양파 수확철에 농부들의 일당이 15만원 정도 뛰어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수확의 시기, 저장의 시기는 굉장히 짧지만 그 시기에 필요한 일꾼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안지역의 양파 농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확을 앞두고 밭에선 농부의 마음과도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앞뒤의 부분을 읽거나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곳에 같이 있는데 그곳에 작물들이 이미 수확할 시기가 되었고 많은 음식과 열매를 맺었으니 추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곡식들을 보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일꾼들이라면 턱없이 부족할 듯 합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간청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의 이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주인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치 못한 단어이지만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분들을 모질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려서 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밭에 있거나 과수원에 있다는 그게 없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곡식이나 과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니 바로 직전에 과연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셨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3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의 밭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군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의 마을들을 돌아보시고 많은 우리들을 보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인도하는 이가 없이 그들이 지내왔던 것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셨으며 또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목자는 본래 자기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상처난 양을 치료해주고 인도하며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양들을 괴롭게 만들고 방치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들을 고생시켰고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과 무책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습니다. 양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할 양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무거운 몸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무기력감과 비통함의 염려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육체적인 공감과 감정을 갖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 내내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들과 문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약속대로 오신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말 그대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으며 구원자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모두 다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듯한 사역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 궁핍한 본질은 그 삶에 드러나는 고생하며 또 기진한 모습들은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영적인 병과 세리와 바리새인의 영적인 무지와 질병이 죄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적절히 돌보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들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내내 그 백성들을 모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마태 표현대로 창자가 꼬이고 뒤틀리는 듯한 고통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와 회복이
절실한 일임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무력함과 고통을 안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추수가 지금 긴급하고 또 확실한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거룩한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이시며 추수할 것 같은 바로 예수님의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추수를 기다리는 열매들에게 있으며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추수가 모두 마칠 때까지 일꾼들은 추수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일꾼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긍휼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 예수님의 밭에 순종함으로 나선 영적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을 보시고 열두 제자를 세워서 보내셨던 주님께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무장시키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보셨던 또한 우리 주의 머리를 산채의 백성들은 거두기만을 기다리는 잘 익은 열매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다면 올바른 증거자를 찾아 헤매는 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필요한 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산업자 공동체에게 절대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당하며 힘겨워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며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피로를 외면하지 말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받는 우리들에게 눈을 돌려 곁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일꾼들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일꾼은 주세 동참하러 담대히 나가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돕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추수가 마치는 날 영광스러운 잔치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가득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추수의 때가 가까워져 모든 곡식들이 익어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일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이 유럽의 땅에, 이 독일의 땅에, 베를린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이곳
이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도 없고 우리에게는 권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권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승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여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의 말씀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이들마다 기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중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밝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늘 힘과 능력으로 더하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